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짜잔! 요게 뭘까요? 바위솔입니다. 제가 바위솔을 요렇게 모듬 심기로 심었습니다. 월동을 잘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또 중부나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북부에서 월동이 안 되는 바위솔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참, 그리고 그 하우스나 이렇게 온도는 안 맞춰줬는데 노지 월동처럼 찬바람만 막아주고 키운 바위솔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월동이 가능한데 외바람을 맞거나 바람을 많이 맞은 아들은 확실히 더디게 깨거나 꼴가닥 합니다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장마통에 바위솔을 한 400만원어치 보냈습니다. 비 다 마치고 그렇게 키워봤는데요, 확실히 비가 너무 많이 와지니까 아이들이 물음병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 물약 카르베도 해줘보고 또 그 락스도 뿌려보고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 비에서는 많이 녹아내리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생종들 있죠, 교배종들 말고 자생종들, 우리가 보면 뭐 호랑이 발톱 바위솔, 그 다음에 존바위솔, 그 다음에 존바위솔들은 다 우리나라 자생종들이에요. 그리고 몽골 바위솔 요런 것들, 그리고 솔방울 바위솔, 그 다음에 솔방울 바위솔 과들은 거의 그 노지 월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특히나 북부 지방은요, 철원하고 이런 추운 곳하고 와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월동이 덜 됩니다. 그리고 너무 더디게 깨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 자료화면을 어떻게 넣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우스님이 알려주셨는데 안 써봤더니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요렇게 지금 요 제 옥상에서 바위솔 심었던 그 화산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사진상에는 크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저희 매장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아이가 이 화산석에 심어져 있는 바위솔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월동이 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고 까맣게 하얗게 물러서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은 가을에 분갈이 그 바위솔 심지 마세요. 너무 늦은 가을에 혹시 바위솔을 구매하시고 싶었다 하시면은 그때는 그냥 포토채 냅두세요. 포토채 냅뒀더니 아이들이 노지 월동을 합니다. 이렇게 포토채에 그 바위솔들은 보내지잖아요. 뽑혀서 오질 않고 그 포토채 가는데요, 이렇게 살짝 들려보세요. 그러면 모래가 섞여 있거나 흙이 바뀌어져 있는 밭흙이나 이렇게 그 모래가 섞여져 있거나 이런 흙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냅두셔서 노지 월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상토에 100% 되어 있는 애들은 그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실온에다가 실내에다가 냅두셔서 거의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실내에다가 냅뒀다가 베란다가 있으시면 베란다 쪽으로 내치시고요. 웬만하면 늦가을에는 그 바위솔들 구매하시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늦은 늦가을에 바위솔은 딱 10월 초에 제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경험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제가 작년 봄에 그 바위솔을 왕창 들여서 팔고, 하우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위솔 지금 들이면 바위솔들 견디기 힘들다고. 그런데 욕심내고 많이 들였다가 정말 한 400만원어치 꼴가닥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돼서 또 바위솔을 들였죠. 초가을에 열심히 팔았고요. 또 작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많이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냐. 걔네들을 안에다가 들일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그냥 노지 월동 시켰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여드릴 거는 노지 월동, 그 봄에 심은 아이, 그리고 가을에 심은 아이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짜잔. 요거 애기 거미 바이솔입니다. 요거요, 제가 그 6월 초에 장마 오기 전에 요거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 녀석 워낙 강한 아인가 봅니다. 요렇게 깨어났어요. 지금 제가 그저께 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비 다 마치고 어제는 몰약을 듬뿍 줬습니다. 정말 아끼지 않고 듬뿍 줬어요. 뭐 하우스님처럼 커피 물을 타서 주셔도 되고요, 마늘 물을 주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집에 거 활용하셔서 주셔도 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몰약 카르베라서 카르베를 이렇게 지금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줬더니요,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짜잔. 여러분, 요거는 제가 가을에 그 유토피아, 초이스, 그 다음에 뭐 데니, 그 다음에 저기 오디띠 보이시죠? 잉글랜드 칼카리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모둠으로 심었는데요. 요거 보이시죠? 군데군데 군데군데 비어있죠. 이거 왜 비어있느냐면요, 여기 보세요. 요 녀석, 요거 보이세요? 요 녀석은 못 깨어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요, 오디티도 지금 뿌리를 완전히 할착한 아이는 살았는데요, 완전히 할착 못한 아이들 있죠? 걔네들은 꼴가닥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솔은 제 경험으로는 너무 늦은 늦가을에 절대 심으시면 안 됩니다. 10월 초까지가 좋습니다. 10월 초까지 날씨가 조금 그래도 더운기가 남아있을 때 분갈이를 해 놓으신 아이들은요, 이렇게 깨워요. 짜잔. 유토피아입니다. 요 녀석도 제가 늦가을에 해줬어요. 한여름에 심거나 차라리 날 따뜻할 때 장마 지나고 좀 심어줬었으면 좋았을걸. 늦가을에 해줬더니요, 요거 보세요. 요 애는 조금 깰 확률이 높죠? 근데 요 녀석들은, 요 녀석들도 깨긴 깰 것 같아요. 지금 몇 아이가 조금 신통치 않은데요, 요 녀석은 그래도 잘 깨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폴로 로즈 플러그라는, 아폴로 로즈 플러그 요 아이는 지금 월동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지금 깨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렇게 못 깨어나고 꼴가닥 한 애도 있어요. 그래서 외바람을 맞는 아이들은요, 그 아무래도 노지 월동이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디게 깨어납니다.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지금 깨어나는 애가 있고, 요렇게 보시면 못 깨어나는 애가 있어요. 같은 피핀인데 깨어나는 애가 있고 못 깨어나는 애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 봄에 심었던 유토피아입니다. 이제 슬슬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지월동하는 아이들은 추위를 이겨내려고 무지무지 하엽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엽도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연정입니다. 요 연정이요, 제가 하나씩 일일이 알알이 심었어요. 근데 요렇게 지금 깨어나고 있고요. 또 요거 처음에 저한테 올 때 문어라고 들어왔는데 문어하고 교배된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금을 주고 샀어요. 군생 한국짜리가 문어가 잘 없거든요. 거금을 주고 샀는데 정정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돈은 그대로 냈지만 요게 지금 월동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짜잔. 정말 요 녀석 이름이 뭘까요? 백두 몽골 바이솔입니다. 존바이솔 가인데요. 이 녀석이요. 여러분들 노지 가지고 계신 분들, 마당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많이 심으세요. 요거요. 지금 제가 정말 봄에 심은 아이입니다. 봄이 아니죠. 6월 달에 심었습니다. 6월 달에. 장마 오기 전에 심었는데요. 장마 오기 전에 심어서 그 장마비를 다 맞췄어요. 그 살짝 물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노지 월동을 해서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다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깨어났는지 아주 눈이 홀딱 반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이시죠? 그 바람도 그 추위도 다 이겨내고 그 더위도 이겨내고 그 장마통에서도 얘네들 이렇게 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우리나라 자생종입니다. 백두 몽골 바이솔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백두 바이솔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백두 몽골 바이솔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자달갱이 같은데 알도 엄청 커요. 너무 잘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시고요.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담맘님하고 늦가을에 이끼 넣고 지금 요렇게 심었던 아이예요. 근데 보시면요. 요 녀석은 보이세요? 초점 맞추기가 조금 힘든데 요 녀석은 깨어날 것 같아요. 근데 요 녀석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요 녀석이 뭐냐면요. 솔방울이에요. 솔방울이요. 지금 3월, 4월, 5월, 6월 요때 바이솔들 심으세요. 요때 식재하신 바이솔들이요. 짜자자잔. 요거 제가 4월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4월에 심은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솔방울 바이솔은요, 정말 번식력도 좋지만 정말 자생도 잘하고요. 정말 어느 환경에 내놔도 아이들이 진짜 끝내줍니다. 요렇게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서요. 근데 언제 심으세요? 3-4월에 3-4월에 심으세요, 여러분. 3-4월에 심으시면 정말 아이들 건강하게 잘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제가 거미바이소라고 여러 가지를 합식해서 심어놨던 거예요. 네,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설설설설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대체적으로 다 깨어날 것 같습니다. 짜잔. 이 녀석 뭐냐고요? 이 녀석 부엉이입니다. 요 부엉이도 6월달에 식재를 했어요. 제가 6월 초에 다육TV 하우스님 만나고 제가 이렇게 6월 초에 식재를 해놨던 아이예요, 부엉이.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잖아요.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렇게 꼴가닥 한 놈도 있어요. 희한하게 자리 못 잡아서 꼴가닥 한 놈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도 정말 엄청 강하답니다. 짜잔. 요거는요, 제가 몽산포 바이솔에서 시켰던 그 선셋이에요. 엄청 큰 선셋인데요. 요 녀석은 늦가을에 심었습니다. 뭐 일찍 심지도 않았어요. 늦가을에 심었는데 요렇게 월동을 합니다. 확실히 월동합니다, 여러분. 요 선셋이요. 선셋이 엄청 크게 자라는 아이예요. 근데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깨어나고 있는 거. 요거 깨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녀석도 확실히 월동을 100% 합니다. 추운 지방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의정부에서도 제일 북부고요. 저희 매장이 제일 춥습니다.
제일 가해 쪽이고요. 또 바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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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셉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월동을 합니다. 짠짠. 요거는 펜슬입니다. 요 녀석은, 요 녀석도 지금 슬슬 깨어나고 있죠? 보이시면 요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월동하는 아이들은요, 흙 비율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흙에다가 마사를 조금 섞으세요. 좀 넉넉히 섞고요. 화분을 쓰실 때는 마사나 밑에 마감 마사를 마사나 펄라이트나 경석이나 이런 난석이나 이런 아이들로요 충분히 많이 채워주시고, 흙은 손가락 외디마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이름 제가 이름표를 잊어먹었는데요.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뭘까요? 지난해 제가 그 큰 대형 화산석에 여러 모듬으로 심어놨던 바이솔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그 깨어나는 애들이 있고 못 깨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싹 솎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상목판에다가 싹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잘 깨어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 못 깨어나는 아이들은 제가 싹 솎아버렸어요. 저희는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지물지물 못 깨어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화면도 그렇고 실제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지금 싹 옮겨줬어요. 그리고 관리를 조금 해줬더니 슬슬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깨어나니까 너무 예쁘죠? 자, 바이솔이요, 자생종들은 확실히 강합니다. 제가 수업료 톡톡히 내고 경험한 경험담을 오늘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당이 넓으신 곳에서 심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생종들 많이 심으시고요. 그리고 많이 교배된 아이들은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는 강할 수 있지만 외바람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예쁜 아이들 선택하셔가지고요, 마당에 한가득 바이솔 정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토둥이 다육의 토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